안녕하세요.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.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. 타이밍, 특히 그 중에서도 임팩트 타이밍은 여러분의 골프 실력을 100%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. 타이밍, 어떻게 잡는 것인지 제가 무섭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네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많은 이들에게 저희 채널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친절하게 달아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타이밍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. 타이밍이라는 건 뭐 백스윙 때도 그 순서가 있겠지만 다운스윙으로 본다면 왼발 디디고 무릎 벌어지고 골반 열리고 뭐 완전히 뭐 허리 접히고 뭐 팔 들어오고 팔 펴지고 손목으로 치고 이 순서가 지켜져야 된다는 걸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생각하면서 공을 칩니까? 정확하게 정의를 해드립니다. 타이밍은 공을 치는 타이밍을 말하는 거지 내 몸들이 어떻게 가는 건 딱히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부분은 신의 영역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왼발을 디딘 다음에 오른발이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오질 못해요. 왼발이 디뎌지면 무릎이 빠지게 돼 있고 이러한 순서로 스윙이 된다는 겁니다.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.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양팔이 쫙 펴 있죠? 그 자세로만 돌아오면 됩니다. 내가 백스윙을 들건 뒤로 빼건 위로 들건 어떻게 들건 둘, 셋 하고 공에서는 양팔이 쫙 펴진다라는 느낌으로 왔을 때 아주 절묘한 임팩트 타이밍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있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지? 뭐 어떻게 폼이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게 아니라 가서 쫙 가서 쫙 가서 쫙 가서 쫙 하고 공에서만 펼치면 됩니다. 공에서만 여러분들이 어떤 스윙을 하는지 제가 한 분 한 분을 모르죠. 그러니까 어떤 스윙을 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에 임팩트를 못 하고 계신다면 임팩트 타이밍 둘, 셋, 쫙 그냥 공에서 펴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정상 속도와 슬로우 모션을 보여드렸지만 저는 공에서 펴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여기까지 펴서 갈 생각은 없었어요. 그런데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다치기 위해서 그쪽까지 이동을 하면서 멈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일반적으로 골퍼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멈춰진 부분을 보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게 다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뻗는 동작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쭉 공에서 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펴는 동작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탑핑성 구질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. 어떠한 폼도 필요 없습니다. 그냥 갔으면 둘, 셋, 쫙 이런 식으로 해서 쫙, 쫙, 쫙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을 취하건 둘, 셋, 쫙 그래서 그 짝 동작만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임팩트 세계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. 쫙! 저는 공에서만 쫙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위에서부터 쫙 하고 싶은 사람은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서 그냥 쫙 하면 되지만 아니야 난 좀 밑에서 쫙 하고 싶어 그러면 스스로가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하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. 그래서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럼 공간이 여기보다 좁아졌죠. 그러니까 뒤에서 들어오는 모션으로 쫙 그리고 더 늦게 할 것 같으면 슬라이딩에 더해서 도는 동작에 의해서 쫙 어떤 동작을 취해도 되니 여러분은 무슨 뭐 공을 쳐서 릴리스를 하고 피니쉬 다 필요 없고요. 그냥 갔으면 둘, 셋, 쫙 하고 남은 힘으로 피니쉬 이런 동작을 하시게 되면 정말 탁월한 타이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타이밍을 뭐라고 하냐면 쫙 타이밍이라고 해요. 쫙 타이밍. 쫙! 쫙! 그러면 제가 역동적으로 밑에서 쫙을 해볼 거예요. 처음에는 지금 여기서 둘 쫙 했잖아요. 역동적으로 밑에서. 둘. 이런 식의 쫙 동작이 나온다는 겁니다. 슬로우 모션 보니까 어때요? 완전 그 숭구리 당당처럼 가죠?
왜? 그만큼 지연을 시켰기 때문에. 이 동작 저절로 되는 동작이에요.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필요 없습니다. 왜? 신의 영역입니다. 물론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. 그게 핵심이 아니라 어디에서 치건, 내가 어디에서 공을 치건 임팩트 타이밍은 이것만큼 정확한 게 없죠. 둘, 셋, 쫙! 이걸로 여러분의 골프는 행복해질 겁니다. 제가 사실은 지금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상대 스윙이라고 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.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. 약속드리는데 한 번 정도 들어와서 시청해보세요.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.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사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